안녕하세요. 다림 비전 김영대입니다. 이번에 그 e-learning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그 MBC 같은 스튜디오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많이 그 회의적인 생각, 두려움 이렇게 보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소위 그 아이스튜디오 전문적인 방송을 누구나 할 수 있는 특히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그 연구실입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이고 하는 연구실인데요. 제 연구실 그 현재 이 여기 있는 모니터는 여러 가지 깨끗하진 않지만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다른 카메라 제 쪽에서 이제 저기 있는 조그만 그 USB 카메라를 보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그 이런 제 앞에는 이렇게 그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저 큰 커브드 스크린을 가지고 요즘에 문화부나 미래부에서 관심이 있는 그 스크린을 4K가 되면 좀 영화관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 아이스튜디오 기술에 대해서 소위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이스튜디오가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의 교실이나 세미나실이나 책상에서 한 내용이 이제는 스마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붙여봤습니다.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것이 유튜브나 혹은 아프리카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방식 이렇게 보고 또 한번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면 그것이 영원히 남아있는다. 어딘가에 남아서 동영상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로 저는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의 그 내용을 이렇게 사무실에서나 칠판에서나 교실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자리에서 스마트 세상으로 실시간 혹은 녹화돼서 보여지는 그러한 프레젠테이션 장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은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분이 가상으로 전자칠판을 만들어서 제가 하듯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카메라만 보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한 장면으로 다시 잠깐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걸 같이 켜서 보여드리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손을 들으면 저기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제 환경입니다. 즉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방향을 일부러 이쪽 하면 이쪽이 되고 이렇게 하는 노트북 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한 것뿐이고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집이 없다. 10분 한 비디오를 편집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그냥 인터넷으로 아프리카로도 녹화도 방송도 동시에 일어나고 양방향 즉 스카이프 같은 걸 통해서 보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 보신 이 화면을 보고 저는 여러분을 이 화면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런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방식의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방송국 소위 개인방송국 요즘에 뭐 개인방송국이 아주 인기입니다만은 그 개인방송국을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맨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스위처 믹서가 있어서 그 장비들을 PD가 이 카메라 저 카메라 보여주면서 찍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PD도 되고 여러분이 직접 스튜디오도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바꿔나가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국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콘솔 데스크 이제 컨트롤 룸이라고 옛날에 하던 것
그렇게 그 공간도 잘 없으실 테고, 그냥 여러분 자리에 해놓거나 또 이런 조그만 공간, 정확하게 사이즈는 2m by 3m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 완전히 방송국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 총경비, 카메라를 포함한 모든 것이 약 3천만 원 정도에서 최상위 기종을, 또 2천만 원도 안 되는 1,500여만 원에서 아주 간단한 기능까지를 만들게 될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무실에 이 장치라면 그냥 책상에다가 노트북만 연결하시면 노트북 신호가 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카메라가 그 도큐멘트 카메라, 실물 화상기 이런 거를 연결하면 보여드리고 싶은 걸 함께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에, 위에서 스크린 그린이 이렇게 살짝 내려오게 되고, 카메라를 앞에 놓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송국이 여러분 방에, 회의실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할 때는 이렇게 스튜디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만들면 여기서 아프리카, 유튜브 스트림, 스카이프, 행아웃, 유튜브가 다 된다. 이쪽에는 상대방이 나오게 할수 있고, 이쪽에는 자신의 강의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소통의 시대, 스마트 장치를 통해서 스마트 장치로 여러분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실시간으로 방송도 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공간 아무 데서나 방음하지 않아도 되고, 좀 소리가 밖에 들려도 저희가 마이크로폰을 마치 그 아나운서들이 가서 현장에서 취재하듯이 음악 뭐 목소리를 다 거기서 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음향을 소리를 들어가면서 강의를 할수 있게 이렇게 하고, 또 가끔 좀 아름다운 음악도 틀어가면서 배경음악으로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장치는 이제 그꼭그 방송국, 이렇게 작은 방송국, 물론 여러분이 잘 꾸미고 방음도 하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서, 방송용은 저희가 V스튜디오라는 제품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사람 운영 인력도 없고 장비도 쉬워야 되고 누구나 혼자서 하게 되려고 하니까 저희가 특수하게 정말 편하게 마우스로만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스튜디오에 뒀다가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컨퍼런스장에 썼다가, 때로는 이것을 스튜디오가 아닌 회의실에 놓고 회의실에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그냥 회의를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회의를 받는 사람들은 이 프레젠테이션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새 장면을 해보면은, 저는 지금 뒤에서 앞을 보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 큰 스크린에, 텔레비든 큰 스크린에 보고 있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여기 좀 죄송합니다. 깨끗하게 해놨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저 앞을,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스크린, 앞에 스크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거를 보면서 강의를 듣게 되면, 여기서도 제가 있는 쪽을 보지 않았고, 제가 있는 쪽을 보지 않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도 그 화면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프레젠테이션이 제가 있든 없든 볼수 있는 것을 만들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켜서, 뭐 저쪽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 장치로 우리가 이제 거의 같은 장치를 설치하면 되는데, 조금씩만 그 액세서리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비디오는, 어떻게 그 장치들을 수정하고 하느냐. 여기 작은 공간에서, 여기는 독일에 있는 이제 전시장에서 한그 장면인데, 예를 들면 이 장면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제 노트북에서 이 비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소리가 이분하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소리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화면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fter that, we start the recording because to after you make a studio, normally you have multiple cameras. So cameraman coming and they set the 옆에 있는 이런 것을 이 아이 스튜디오는 그 스튜디오 만드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세트를 몇 개 달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인데 무한대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래도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다양하게 꾸미실 수 있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한 30분만 이걸 듣고서 연습을 해보면 아주 멋있는 예술가, 조형 예술가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그 장치들은 이렇게 작은 스튜디오에서도 직접 그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세미나실에도 놓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전시 공간에서 강의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존 버그만 씨가 찍은 비디오인데 직접 여기 오셔서 미국 IST에 오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강의도 만드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컨퍼런스장에 가면은 발표하시는 분은 작고 발표 자료는 멀리 있어서 보기가 어렵고 또 이것도 큰 그 강당에서 보면은 이 발표자가 스크린은 프로젝터로 좀 크게 했는데 발표자가 커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강의 하시는 분의 얼굴을 잘 기억 못하고 오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이런데도 아이스튜디오만 놓으면 그린을 놓으면 이 수정이 돼서 이것은 이제 그 싱가포르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이제 그 아까 보여진 사진에 소니가 했고 제가 한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그 실제로 제가 그 찍은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제가 거기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저 앞에 있는 이 화면을 보는데 그 화면에 나오는 건 사실 이렇게 나오고 이 녹화된 것이 이제 끝나고서 다 그 핸드폰으로 다시 제공이 된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걸 본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같은 걸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학회에서 그 배제대학교 안에 설치를 해서 보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현장에서 보는 그림과 그것을 한번 보면 이 현장에 설치를 해서 그림만 놓고 그냥 카메라 한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핸드폰 다른 데가 찍는 거고 지금 저희는 요쪽 한 카메라로 잡아서 화면에 이렇게 보이면서 교실이 영화관 것처럼 되는 그런 안녕하세요. 것을 보였고 실제 핸드폰을 이렇게 본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30명이 강의를 들었지만 제가 이것을 학회에 올려놓으니까 거의 수백 명이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실시간으로 만들어진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야기는 플립러닝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플립러닝의 핵심을 지금 카이스트에 계신 분께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플립러닝은 그 동영상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교실에서는 수업 시간에 토의하고 디스커션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선행학습과 좀 달리 먼저 강의를 수업에서 듣는 데는 많은 딴 생각을 하기도 할 때 잊어버리기도 하고 잘못 강의를 못하게 되면 40명 50명이 다 강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하니 동영상으로 먼저 하자고 해서 이 강의를 그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이러닝 3.0분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금 이분께서 얘기하는 캠테시아 방법이나 이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강의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강의에서 중요한 선생님의 모습, 선생님의 제스처, 선생님의 그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모티베이션이 더 중요하지 강의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방식 아이스튜디오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저 큰 스크린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강의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는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에서 그 교수님이 하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여기 뭐 이제 좀 지나가야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강의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 이걸 이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의를 그 만들 편집해서 나온 거죠. 30분 강의라면 30분 비디오 편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드는 건 이렇게 USB 카메라 화면만 보고 하고 나중에 다시 화면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강의를 만드는데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른 강의들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스튜디오 이번에 그 미래부 또 교육부 산업부에서 했던 데에 사용했던 실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스크린이 작아서 큰 컨퍼런스에 문제가 많으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현장에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이 앞에는 큰 두 개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쓴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앞에다 두 개의 프로젝트를 넣어서 연결을 해서 아주 밝게 저렴하게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밝기로 만드는 현장을 이렇게 했고 현장에 계신 분도 이걸 받고 이 내용이 동영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이렇게 그 현장에 있는 스크린을 보게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 것이 바로 아이스튜디오 기술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K-12 학교에서 실제 플립러닝용으로 하고 있는 그 선생님이 그냥 작은 그 공간에 저희 장비를 이건 이제 지금은 뭐 더 우리가 깨끗하고 작게 만들었지만 그 당시 초창기에 작년에 설치돼서 이분이 혼자서 이 작동을 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찍어서 이런 내용은 다 학생들한테 미리 보여주고 들어오면 실습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플립 러닝을 하신 미국의 K-12 수업 장면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 컨퍼런스 우리 한국에서 한 것처럼 큰 컨퍼런스에 가서 그걸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소에서 한 것의 스크린이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여기서 보는데 여기 이분을 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카메라 저희가 잡아서 합성한 이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보는 강의를 다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화면 내용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프로젝터로 보는 거하고 이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의 기술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것을 그 충남대학교 그 교수연수원에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제가 학교 뒤에서 강의를 하고 프로젝터 화면에 이 화면을 보이는 이런 장면을 하면서 제 전에 발표를 하신 분들은 다 이제 일반적인 방법 파워포인트를 화면에 보이고 앞에서 강의를 했고 제 차례에는 제가 오신 선생님들한테 실례를 구하고 뒤에 가서 강의를 하는 방법을 이건 플립 러닝이 아니라 플립 티칭이라고 그럴까요? 뒤에서 강의를 할 때에 그것이 앞에서 보시면서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제가 앞으로 가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한 것을 그 전 강의와 제가 한 강의를 비교를 하게 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강의를 보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죠. 제가 보는 강의하고 이거를 보고 그 강의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그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스튜디오의 또 하나의 혁신은 원격 지금 그 4G다 5G다 하는 고속통신망 대부분이 한 1-2메가는 어디선지 되는 시대에 사는데 한 1.5메가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이는 이런 화질로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스카이프, 행아웃 우리 많이 쓰고 있는 뭐 여러분이 다른 국내 화상회의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로 연결이 되게 만들어서 여기 나오는 비디오는 지금 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화상회의를 이제 원격으로 하는 써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 방 아까 지금 방에 있고 이제 지 교수님은 사실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고 이건 스마트폰으로 오는 화질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양방향으로 교실이 돼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뉴욕에 있는 그 저희 그 파트너하고 스카이프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을 찍어서 그 저희 특허 기술이 스카이프 화면을 일로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상대방도 이걸 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이 다시 아프리카 유튜브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수백 명이 혹은 여러 명이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더 나아가서 그 플립 티칭, 플립 클래스, 플립 에듀케이션 우리 거꾸로 교실 하는 것처럼 컨퍼런스를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이러닝 컨퍼런스인데 이 컨퍼런스에 저희가 발표를 런던서 하는 장면입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없고 노트북만 가지고 제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 오시면서 혹시 저는 런던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이 화면이 여기에 나오게 해가지고 그 한국 쪽에서도 이 화면을 보고 런던 쪽에 제가 이쪽을 쳐다보는 이런 식의 강의 컨퍼런스를 함으로써 새로운 컨퍼런스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무원 학교하고 일산에 있는 무원 고등학교하고 스웨덴에 있는 스웨덴 루드벡 고등학교가 같은 방식의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뒤에서 강의를 하는 앞에 스크린의 화면을 같은 화면을 그 루드벡도 보고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 작품 설명도 하고 양방향의 회의 방식으로 소위 그 콜라보레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제가 거기 사용했던 선생님의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Greetings, Sweden students and teacher.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뒤에서 앞에 이 화면을 보고 양방향 스카이프 회의를 하면서 아프리카로 전국에 방송을 한 장면인데 저쪽에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질문을 선생님 파워포인트 하면 바로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답변을 해서 양쪽 그룹의 성적을 채점을 해서 그걸 경쟁을 하게 하는 그런 소위 협업 수업을 완벽하게 실시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 이 학생이 약간의 그 통역을 하고 선생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특수 장비를 쓰지 않고 아이스듀만으로 완벽한 양방향 수업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그 해외에서 초청하는 그 여러 유명 강사 대신에 초청하지 않고 현지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중계하는 모델로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발표를 프랑스에 있는 분께서 직접 오셔서 이걸 보면서 이 코엑스에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성공을 시킨 그러한 예가 되고 이걸 통해서 한국에 초청하신 분 10분이 아니라 10명의 전세계 프랑스, 영국 혹은 독일에 계신 분이 버추얼 컨퍼런스를 만드는 것을 선보이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성공시킨 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든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기술들을 입증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무실도 여러분 조금 공간만 있으면 방송국이 여러분의 회의실이 스마트 세상과 연결되는 소통의 장소가 되는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새로운 이 강력한 네트워크와 스마트 세상을 다 여러분이 함께 즐기는 그런 시대로의 변화를 다름이 아이스튜디오가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것이 비싼 장비가 아니라 모든 걸 전부 다 합해 설치, 운영, 교육이 하루 이틀 만에 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마우스로만 아무런 운영자 없이 적은 공간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사용되면 여러분의 공간이 이제 전 세계 스마트 세상과 연결되는 게이트웨이가 됐다는 소식을 들리면서
오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